삼성화재 치아보험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얼른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 지금 신나게 또 아침을 맞이하러 이제 회사에 출근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연락 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제 보호망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희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의 시청자님께서 많은 궁금증을 또 연락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이번 달 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아보험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죠. 삼성화재 치아보험이 보철치료가 지금 2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가 40만원 가입이 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반구자 어떻게 보면 반으로 깎여요. 지금 손해보험은 거의 모든 보험사가 보철치료비 1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비 20만원 가입이 되시거든요. 근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철치료가 200 그 다음에 보존치료가 40이란 거죠. 보존치료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치아를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크라운, 뭐 인네이, 온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복합내진 이런 게 이제 보존치료에 속하고요. 그리고 보철치료 지금 200에서 이제 100만원 축소가 되잖아요. 보철치료는 치아를 빼고 그 치아를 어떻게든 보철 어떤 뭐 가성의치나 어떤 보철물을 위해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틀니. 이게 이제 저희 보철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철치료든 보존치료든 지금 어깨 한도는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아니 평균치료 말씀드리면 250까지 가입이 돼요. 근데 저는 400까지 가입을 시킬 수 있고요.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어깨 누적 80만원인데요. 저는 뭐 140, 150만원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만의 노하우거든요. 네. 다른 설계사분들이 아니 한 상품 가입시키면은 다른 상품 가입할 수 있는 게 250 그리고 보존치료는 40만원인데 80만원인데 왜 보호망님은 140까지 가입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전화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이제 유일하게 200만원까지 되는데 200만원에서 100만원 축소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잖아니까요. 손해율. 손해율이 높으니까 이것 봐라. 보험 가입 대비 보험률 대비 보험금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유지율 또한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보험 제일 마지막으로 삼성화재가 버티다 축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화재를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요. 지금 어깨 1, 2위가 삼성화재와 그 라이나 생명이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메르츠화재였어요. 7월 15일 전에는요. 오늘따라 차가 좀 많이 흔들리네요. 예. 근데 이제 7월 15일자 지나서 메르츠화재가 거의 폭망이 있죠. 보험금 지급도 지금 잘 안 되고요. 그 이유는 유일하게 1년 이후에 100%였어요. 메르츠가, 임플란트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르츠 먼저 가입을 하고 1년 꾹 참았다가 보험청구에서 보험금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요즘에 메르츠화재 가입하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무조건 손해상사 나와서 고지위반 캐묻는다. 그래서 고지위반 없는 사람들은 귀찮게 해서 결국에는 보험금 지급되는 사례도 있고 아니면 고지위반 알아서 해지되던가 아니면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메르츠화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년 이후에 100%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메르츠화재가 독보적으로 1위였던 이유가 1년 이후에 100%니까 너도 나도 그냥 무조건 메르츠화재 가입하고 1년 이후에 100% 받는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메르츠를 제외한 타사 같은 경우는 보철치료가 2년 이후에 100% 2년 전에 50%였거든요. 또한 메르츠가 1년 이후에 100%짜리가 보철치료가 200만원이었어요. 크라운은 40만원까지 됐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손해율이 워낙 높고 이것 봐라 뭐 완전히 폭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메르츠화재가 담보를 축소시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2년 이후에 100%를 넘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아직까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업계 1위 메르츠화재가 업계 꼴찌로 내려가게 된 거죠. 메르츠화재는 뭐 치아보험 안 팔아도 워낙 장기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잘 팔리니까 그래서 메르츠화재가 폭망했고요. 7월 15일 이후부터 부각이 된 게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메르츠화재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했고요. 그리고 2년 뒤에 100% 똑같지만 크라운 같은 경우 무제한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또한 지금 뭐 딴 데는 120인데 이제 삼성화재는 200에 40이잖아요.
그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삼성화재 상품을 사람들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나 다이렉트 보험료 일찍이 200에서 100만원 축소가 됐고요. 보존치료도 40에서 20으로 축소가 됐어요. 아직 대면 채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판매가 할 건데요. 지금 전속, 그러니까 삼성화재 일하신 분들은, 삼성화재만 파는 전속, 예, 설계사분들은 치아보호 지금 엄청 많이 판매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말까지 안 가고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긴급 공지가 내려와서 이제 그때 바로 예, 중단을 시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거의 느낌이 거의 100에 100, 100발 100중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14년 15년 동안 영업하면서 거의 다 지금 항상 이런 루트였거든요. 네, 이런 루트이기 때문에 삼성화재 치아보험 뭐 주말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지금 오전에 빨리 가서 상담하고 이제 가입을 시켜드릴 건데요.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지권이 없으면은 고지를 뭐 고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입을 하고 나중에 1, 2년 후에 치료한 다음에 보험만 받고 해지하시고요. 그리고 치아 상태가 좀 안 좋으시고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고지를 하신 다음에 얼른 가입하셔서 나중에 충분히 보장을 받으세요.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시고 한번 딱 리모델링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할 게 없잖아요. 물론 몇 년 뒤에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그때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거의 치아 상태 안 좋은 거 뭐 일생 일대 한두 번이지 않을까요? 그럴 때 돈을 버세요. 아시겠죠? 저는 거의 보테크를 많이 추천해드려요. 보험테크. 꼭 아파야지만 이제 병원에 가서 보험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아픈 걸 미리 알았으면 그때 보험 가입 후에 치료받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시고 그러면 납입 보험료 대비 뭐 두 배, 세 배, 많게는 뭐 다섯 배까지 보험금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특히 치아보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딴 거는 안 돼도. 왜냐면요, 치아보험은 본인이 치과에 안 갔어도 뭐 냄새라던가 시리던가 아프던가 통증을 알잖아요. 그럴 때 치아보험 가입하고 90일이 면책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참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청구하시고 그 다음에 해지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솔직히 설계사분들은 저희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1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3개월 있다가 보험금 받고 해지해도 되나요? 뭐 그래도 솔직히 상관없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솔직히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유지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뭐 1년 이상 유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이상 지나야 또 크라운도 100%니까요. 뭐 임플란트야 50만원 해도요. 그래서 삼성화재 가입을 시켜드리고 또 라인하나 아니면은 AIG 많이 가입을 시켜드리니까 월요일 아침 또 보호망에 또 좋은 정보 한 주간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눌러주시고요. 저 보호망이 항상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